전남 순천의 작은 산골 마을에 사는 김봉의 할머니는 금쪽 같은 네 명의 손주들을 키운다. 등하굣길이 언제나 요란할 만큼 우애가 남다른 한 살 터울의 오빠 병주와 세 쌍둥이 동생들. 특히 병주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막내 미주를 끔찍이도 위한다. 진주야, 아빠 좀. 다음 날 아빠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던 중 쌍둥이의 맏언니 진주의 눈물샘이 터진다. 순서를 미루고 미루다 마지막에야 전화를 받고도 진준 영 말이 없다. 아빠 끊었나? 안 끊었나? 울어요, 진주. 울어본다. 왜 이럴까? 엄마하고 있으면 별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러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야. 아이들 모두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아빠 전화였는데. 아무래도 서로 얼굴을 자주 못 보다 보니 그만큼 할 말도 줄어든 모양이다. 이럴 때마다 아들과 손주들이 안쓰러워 할머니는 가슴이 녹는다. 아빠를 어색해해요, 이제. 나한테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아주 정겹고 아빠 좋아하고 막 아빠 굉장히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빠 보고 뭐 사주라 해야겠다 조금 뭐 막 말도 잘하면서 막상 아빠가 전해갖고 제 딸이 운다는 말에 아들 마음은 또 어떨지 할머니는 이래저래 신경이 쓰인다. 그 시각 사남매의 아빠 송상훈 씨는 무거운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고 일터로 나왔다. 낮엔 퀵서비스와 꽃배달을 하는 상훈 씨는 밤에 대리운전까지 한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리운전 하셨죠? 차량이 어디가 있으십니까? 무거운 물건들을 실어 나르느라 낮에 하는 일만으로도 몸은 이미 녹초가 될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훈 씨가 새벽에 끝나는 대리운전까지 하기 시작한 건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후부터였다. 안녕하세요. 고생했습니다. 예. 늘 환하게 웃기만 하던 아내가 편지 한 장 없이 사라졌을 때 상훈 씨는 세상이 무너졌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덜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켜야만 했다. 화성 식당이면 뛰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젠 내 아이와 어머니를 위해 상훈 씨는 앞만 보고 달린다. 예. 서면의 문화마을요. 예. 회식을 끝내고 돌아가는 고객들. 세 곳의 행선지에 들러야 한다. 그래도 오늘 고객들은 점잖은 분들이라 다행이다. 쌍둥이인데. 애가 쌍둥이예요? 네, 아들하고 딸인데. 쌍둥이, 저도 쌍둥이 아빠거든요. 우와, 네, 근데, 진짜 고생 많겠다. 근데 저는 두 쌍둥이가 아니고 세 쌍둥이예요. 한꺼번에 서희가 나왔어요. 대단해. 두 쌍둥이가 힘든데 나는 솔직히 세 쌍둥이들은 국가에서 진짜 1억이고 100억이고 지원해줘야 돼. 와, 맞습니다. 내가 봐서는 진짜 내가 키워와서는 맞습니다. 고생 진짜 많겠네요, 진짜.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뛰어도 부족할 거예요, 진짜. 한 달에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니에요, 진짜 보니. 나 우리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네. 연년생이에요, 또. 와, 어떡해. 대박입니다, 대박. 와. 그러니까 이렇게 네 명이 있는 거네요. 네 명이죠. 나도 뭐 쌍둥이는 아니지만은 저도 아기가 세 명인데. 아. 소장님도 세 명이에요. 와, 힘들어요. 투잡을 하시거든요, 우리 소장님도. 아, 그러시구나. 아이 두 선단 이상 키우는 가장들의 한결같은 고충. 상훈 씨도 가장 치열한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예, 그 텐트 내리운전. 아, 예. 네, 명함입니다. 예.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여기 좀 외진 것 같은데. 네. 아, 여기. 좀 이제 난감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버스도 끊긴 시각. 막막한 상황에 부딪힐 때
가족들 생각에 절로 난다. 예, 지금 자주 못 가죠. 항상 저는 순천에가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명절 특별히 명절 때 아니고는 거의 못 들어갑니다. 가끔씩 이제 제가 일 대리운전 좀 일찍 마치면 집에 가서 애기들 얼굴 잠깐 보고 애기들 다 자고 있을 때 어머니도 자고 있을 때 그때 잠깐 보고 그러고 몰래 빠져나오고 그런 적도. 새로운 무전이 뜰 때까지 걸어가면서 상훈 씨는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본다. 혜진아. 예. 이 무시 체인 먹어. 응? 이 무시. 어머니 또 왜 또 그런 거를 또 주고 고맙게. 예. 아이고 크다. 크다. 우리 거는 이렇게 안 커. 아이들 먹이라고 창고를 챙겨주는 이웃들. 갖다 주고 또 나눠 먹고. 저희는 별로 막 갖다 줄 거 없습니다만은. 아이 구경하기 힘든 산골 마을에서 4식이나 되는 애들을 키우다 보니 할머니는 그 덕을 볼 때가 많다. 하루 빨랫감만 해도 일이 산더미. 하지만 널다 보면 힘들기보다는 신바람이 절로 난다. 특히 신촌마을의 미스코리아, 쌍둥이들 옷은 어깨동무하듯 꼭 나란히 나란히 널어놓는다. 사람들이 한 번씩 웃고 가잖아요. 팬티도 쭈루루 널어놓고. 하루만 안 하면 빨래줄이 부족하고 또 비 와서 안 마르면 난리 나고 그러네요. 미스라고. 그러고 보니 이제 또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할 시간이다. 하굣길이 맞아떨어져 병주도 어린이집 차를 얻어 탔는데 자다 깬 미주의 환영 인사가 어김없이 찐하다. 매일같이 보는데도 그렇게 좋을까? 헤어졌던 연인을 만난 듯 닭살 돋는 남매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내일 만나요. 진짜 잘 가. 안녕하세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병주가 미주 가방을 대신 들어준다. 무거워서 라기보다 오빠 마음이다. 정시아가? 아침에 오빠가 미주 가방 받아줬어? 네. 오빠가 저렇게 착하다. 자자. 역시 오빠다. 아까.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경쟁하듯 집으로 뛰어가는 아이들. 오빠랑 언니들 따라서 달려가고 싶기는 미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뇌병변 장애가 있는 미주는 마음으로 쫓아갈 뿐이다. 쟤들 뛰어간다고 해서 미주도 막 뛰어가고 그리 안 해도 돼. 알았지? 미주는 그냥 천천히 걸어가. 쟤도 집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지? 속도가 보조가 안 맞을 수밖에 없어. 근데 미주가 저것들 따라간다고 막 빨리빨리 그러면 미주가 자세가 이상하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미주가 걸음을 걷는 거를 연습이 필요해. 지금은 연습 기간이야. 응? 그래서 지금 연습 많이 하면 할머니 생각에 한 10살이나 9살이나 되면 쟤들하고 똑같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주는 천천히 가. 응? 나중에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야. 한 3학년쯤 되면 우리 미주가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 생각이. 미주도? 응. 미주는 언제 그러실 건지. 행여 미주가 스스로를 탓하지 않도록 할머니는 미주 마음을 다독인다. 남들과 조금 다르고 느린 것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미주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할머니. 그냥 치울래요. 그냥 치울 거야? 맞아. 손 쉬어로 가. 할머니가 할게. 미주만, 미주 다음에는 꼭 신발 넣고 가야 돼.
미주가 이만큼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도 할머니는 고맙다. 할머니 나 그때 바닷속에 100점 맞았다. 어디였더라? 여기. 여기까지만 봤어. 우와 우리 미주 공부 잘했네. 100점 맞아버렸네. 나 100점 3번. 100점 3번. 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송미주라고 써. 막내 미주가 가장 자신 있는 게 받아쓰기. 아 밥을 꼭꼭 씹어야 했는데 그냥 꼭 씹어요 그랬구나. 꼭 한 번만. 선주의 쿨한 성격은 공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가 들었네. 아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나비 가나 풀 나풀날 아가요. 이게 뭐야 이게. 띄어쓰기 완전 잘못해버렸구만. 어. 나비가 하고 뛰고 나풀 하고 뛰고 날아가요 붙여서 써야 되는데 어메메 완전히 아버지 가방이다 이거. 어메메 환장하겠네. 이것 좀 봐라. 가멍멍 강아지 가멍멍. 띄어쓰기는 엉망이지만 글씨만큼은 시원시원하게 잘 쓰는 선주다. 강아지 가멍멍. 이번엔 마더니 진주 차례. 나풀. 난 이거 맞았어. 강아지. 니는 그냥 그대로 전부 붙여서 써붙잖아. 친구들도 그래. 강아지가. 얼굴은 하나여도 성격과 재능은 제각각인 쌍둥이들이다. 미주가 그래도 100점을 잘 받아와요. 이제 우리 선주도 공부를 잘하는데 좀 덜렁이다 보니까 뭐 쌍시옷을 한다, 뭐 시옷을 하나 빼먹는다든가 이제 그래갖고 하나 아깝게 100점을 놓치고요. 이제 진주가 진주는 이제 이런 공부 면에서는 좀 딸리고 예능 쪽으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죠. 마지막으로 병주 차례. 근데 여기서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살찐 송아지가 뭐야? 살찐 송아지지. 건네 맞았대요. 응, 선생님. 실은 살이 많고 튼실하다는 뜻의 살찐 송아지도 맞는 표현이다. 살찐 송아지. 학교 다니기 전까진 할머니 말씀이 곧 법이었던 병주. 일기책 안 갖고 왔어요. 뭘? 일기책? 아 맞다니까 할머니 말이. 이게 틀렸다니까. 아니요, 선생님이요. 분명히 살찐이라고 불렀었어요. 살찐 송아지가 뭐겠냐. 살찐 송아지 해야지. 엄마 이것이 벌써 할머니를 못 믿네. 아니 이럴 수가. 엄마처럼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할머니에겐 그것이 숙제다. 냉이가 쉬도 때도 없이 나요. 이제 1년 내내 나요. 반찬 한 가지쯤은 꼭 새로 해서 상에 올리는 할머니. 오늘 저녁엔 냉이 무침에 생선도 몇 마리 구웠다. 네? 진주야. 어? 물 좀 따라줘 미주. 선주컵 있는데 미주컵이 없다. 내 컵으로 줘야 되겠다. 불과 2분 차이로 먼저 태어난 마더니지만 할머니 조수 노릇을 톡톡히 하는 진주다. 아까 먹었으니까 조금 한창 궁금한 게 많을 나이. 맨날 반찬도 오늘은 내 아이를 위해 기꺼이 몸을 바친 생선이 밥상 머리 화제거리로 떠올랐다. 자, 오늘 먹어.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그래. 코는 없나? 응. 여기 입이고 이거는 아가미라 그러고 또 이런 거는 그렇지. 오, 우리 병주 잘한다. 지느러미라 그러고 이거는 꼭 책상머리에서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겠는가. 작은 것 하나도 그때그때 궁금증을 풀어주자는 게 할머니의 교육 철학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이 나란히 대열을 갖췄다. 야, 가줄게. 열쇠. 자, 바로 올리고. 엄마야. 옳지. 우와, 많이 좋아졌다. 우와, 미주 진짜 많다. 유지, 그대로 유지. 혼자 가물어. 미주가 혼자 힘으로 꽤 오래 버틴다. 피라고, 여기 무릎 피라고. 다시, 하나, 둘. 너무 잘해서요. 하나. 좋아요. 둘. 다른 때보다 더 잘했어? 네. 네. 그때는 한 달도 못했어요. 다섯.
유주가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일부러 다른 아이들도 옆에서 함께하게 한다. 여발도 해봐, 지주 여발도. 혼자 시키면 좀 그러니까 놀이처럼 진주 손주 이렇게 병주를 옆에서 같이 하도록 하면서 이제 잘 안 되는 동작을 성한 애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나도 보고 미주도 보게끔 해서 그래 함께 하거든요. 하나, 둘. 미주 혼자만 운동을 시키다 보면 아이들과 미주 사이에 소외와 차별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왕이면 놀듯이 하자는 마음에서 다른 아이들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온 가족이 매일 이렇게 함께 웃고 떠드니 행복이 절로 샘솟는다. 오빠가 할 거니까 내 또. 와, 뭐야! 네, 그렇게. 틀어지는 발목을 잡아주기 위해 매일 보조기를 차고 자는 미주. 이럴 때도 아이들은 미주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오늘은 진주가 미주를 도와준다. 뭐 재미? 하면서 놀아. 그리고 이제 우리 시아바다 외실을 네가 더 빨리 할 거잖아. 뭐 만들면서 빨리다 이쪽 내가 할게. 그러면 얘 발도 쉬어. 별로 힘든 일은 아니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가 대견한 아이들이다. 찹쌀떡 장사가 다녀 밤에 궁금한데 아니니까요. 미조가 막내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 마음 덕에 미주가 점점 좋아지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을 재워놓고 컴퓨터에 몰두하고 있는 할머니. 너무 비싸다. 인터넷 쇼핑 중이다. 이게 괜찮은 것 같다. 9,800원이면 싸고 이게 고무줄이 아니면 좀 힘드는데. 병주가 학교 가서 넘어져 갖고 이런 바지를 꼭 넘어져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데는 멀쩡한데 안 그래도 이것도 잘라가지고 좀 어째 꾸며주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바지를 사야 돼요. 읍내 한번 나가기도 쉽지 않고 가격도 싸서 인터넷 쇼핑을 주로 한다는 할머니. 특히 같은 사이즈로 세 벌씩 사야 하는 쌍둥이들 옷을 사기에 인터넷 쇼핑이 제격이다. 이제 쌍둥이들은 막 보채는데 병주는 늦었대요. 꼬매달라 그래요. 꼬면 보기 싫을 거 아니냐고. 살만 안 보이면 되죠. 그래도 이제 내 마음이 아프죠. 꼬매 입혀서 보내려면 애들이 놀리면 어쩔까 싶기도 하고 옷은 남이 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엄마가 입혀서 보낸 것처럼 엄마 없는 티 안 나게 입히는 거 그건 좀 나한테는 중요한 모토. 엄마 없는 아이들이란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할머니는 엄마가 되기로 했다. 그렇게 늦둥이 자식들처럼 여기고 애지중지 키워온 손주들이다. 안개가 느긋하게 산을 넘는 아침. 매일 아침 떠들썩하던 등교길에 오늘은 미주 혼자 여유롭다. 언니들은 이미 어린이집에 갔고 미주는 다른 볼일이 있어 남은 참이다. 할머니도 오늘은 멋쟁이 차림. 미주 엄마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오늘은 큰맘 먹고 할머니가 차를 끄는 날이기도 하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조심조심 내려가는 할머니의 늙은 애마. 미주 때문에 할머니는 52의 나이에 운전면허를 땄다. 할머니는 돌아볼 수도 없고 말로밖에 못하는데 크게 좀 말 좀 해봐. 괜찮을 것 같아? 피곤할 것 같아? 말을 안 해. 할머니 답답하게. 피곤할 것 같으면 눈 좀 감아. 눈 좀 붙여.
운전 경력 3년 차지만 운전석에 앉은 폼은 영락없는 초보다. 원래 내가 겁이 좀 많은 성격이 돼가지고요. 운전이는 참 무서운 건데, 무서워요 나는. 남들은 잘 또 다니더만 운전이 무서워서 언제나 긴장해요. 또 이 날씨 이러면 정말 싫어요. 그렇게 무섭던 운전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건 미주의 재활치료 때문이었다. 겨울에는 추워서 아기가 푸르게 얼고 그 30분을 그게 길에 서 있으면요. 30분이 3시간보다 더 길어요. 그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차를 당연히 잡겠죠. 동네 쪽으로 가는 차를. 근데 어떤 차는요. 그냥 가버려요.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러면은 한번 그냥 지나가는데 미주가 담요를 삐죽이 열고 안 태워준다 그래요. 그래 할머니 안 태워준다 그래요. 근데 아 그때 그냥 막 눈물이 팍 나대요. 너무 불쌍하고 나도 너무 힘들고. 그래 내가 안 되겠다 미주야 할머니가 운전을 배워가지고 미주를 따뜻하게 병원을 데리고 다닐게. 그 뭐 대책 없는 약속을 해버렸어요. 할머니가 용기를 낸 덕에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미주는 편안하게 재활치료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순천 시내에 있는 한 대학교의 운동재활센터. 미주는 일주일에 두 번 이곳에서 운동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살 때부터 치료를 받아왔지만 정부 지원으로 받는 치료라 비용은 들지 않는다. 어제 보니까 살짝 발꿈치를 들더라고요. 왜 들었어? 또 안 긁더만 또 그래. 할머니랑 오니까 좋아하네. 할머니는 평소 미주의 모습을 잘 관찰했다가 치료실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곤 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미주. 그리고 다리에 힘이 많이 없어서 세우고 걸리는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응. 네. 아니 잘하네. 옳지. 맨날 무릎끼리 붙어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뭐. 무릎에 딱 힘 줘. 미주가 자랄 때마다 추임새를 넣어주는 할머니. 선생님 보고 할 때만 이쁘게 하고. 알아봤어. 할머니의 관심이 미주의 의욕을 부추긴다. 걷는 것까지 거의 다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약한 근육은 좀 너무 약하고, 이제 좀 너무 뻣뻣한 근육은 너무 많이 뻣뻣해서 그 밸런스만 좀 맞춰주면 좀 많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8달 만에 1.3kg 미숙아로 태어났던 쌍둥이들. 그중 가장 늦게 나온 미주는 산소 공급이 늦어져 뇌 손상을 입었다. 미주가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은 건 첫 돌 무렵. 그때부터 할머니는 한 번도 재활 치료를 거르지 않았다. 와, 잘한다. 미주가 걷기 시작한 건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미주야, 수고했어. 어린이집에 미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할머니의 그 소원 하나는 이루어졌다. 미주야, 이따 보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못 걸 때 생각하면 진짜 감사하죠. 뭐 아무한테나 감사하고 싶어요. 오후 수업이 한창인 교실. 선주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 시간이다. 주제는 우리 가족 그리기. 선주는 병주 오빠부터 할머니까지 벌써 다 그렸다. 진주도 열심히 그리는 중인데 막내 미주는 여전히 백지 상태다. 이 용기 그렸냐? 이름 썼고? 이름 썼는데 해님밖에 못 그렸어. 고심 끝에 집을 그리기로 한 미주. 여기 옆에 사람 버려야 된다. 가족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래도 막막하기만 한 미주. 그 사이 다른 친구들도 속속 그림을 완성해 간다.
친구들 그림엔 있지만 쌍둥이들 것엔 없는 것, 바로 엄마. 세린이가 뭔가? 여기 예쁘지? 우와, 세린이 예쁘다. 어디? 그러나 친구들에게 없는 게 쌍둥이들에겐 있다. 동생이 부족한 걸 대신 채워주는 언니들이다. 늘 막내 티를 내는 미주에게 타박을 주곤 해도 결국 미주를 챙기는 건 언니들밖에 없다. 아니, 내가 그려준 건데? 보세요. 그럼에도 결국 미주의 그림은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미주도 구수감을 한번 넣어놓자. 어쨌든 언니들이 있어 든든한 미주다. 그림만 아니면 미주는 뭐든 열심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 등에 업혀서 야외 활동을 했던 미주. 스스로 걸으면서부터는 조금 느리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한다. 욕심 많은 편이라서 이렇게 활동하면 오전에 못한 거에 비해 너무너무 잘 이렇게 따라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진주, 선주도 그렇고 잘 많이 챙겨주더라고. 제일 많이 그러는 편이에요. 미주에게도, 진주, 선주에게도 서로가 항상 함께하며 빈 구석을 채워줄 수 있는 쌍둥이여서 참 다행이다. 뭘 쉬러 오려는지 할머니가 손수를 챙겨들고 집을 나섰다. 소나무 키우는 사람이 소나무를 키우면서 가지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솔잎차를 쭉 담아와 먹고 있는데 아까워서 그 좀 주워다가 담아볼까 합니다. 두통 때문에 솔잎차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는 할머니. 향도 좋고 맛도 좋아 가족들이 함께 먹기 좋은 음료다. 싱싱한 쪽으로 따갖고. 어마, 향이 좋네. 5월에 나는 새순이 제일 좋다고는 하지만 솔잎차를 떨어뜨리지 않는 게 할머니에겐 더 중요하다. 솔잎을 일일이 뜯어내 씻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지만 아들, 손주들 먹일 생각을 하면 이 정도도 못할까 싶다. 내 몸을 놀리는 만큼 내 새끼들이 행복하다는 게 할머니 철학이다. 남은 작업은 그다지 어려울 게 없다. 우리는 이제 이 정도 이 그릇으로 하나, 세 번에, 솔잎 세 번에, 설탕 한 번, 3대 1 정도.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사이다나 콜라 같은 거는 어쩌다가 먹게 되면 그 코를 싼다고, 코를 툭 싼다고 그걸 싫어해요, 애기들이. 근데 이거는 약간의 이렇게 제대로 숙성이 되면요. 약간의 탄산은 있는데 그렇게 막 애기들 깜짝 놀라게끔 툭 싸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맛이 굉장히 좋아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나는 그냥 애기들 그 음료수 대신에 음료수 병에 넣고 우리 애기들은 아마 세상 음료수가 다 이 맛인 줄 알 거예요. 솔잎과 설탕을 켜켜이 쌓아 통을 가득 채운 뒤 물만 채우면 끝이다. 지하수를 상수도로 쓰는 마을. 조개산 자락에 물이 좋아서 그런지 이 물로 뭘 해도 기가 막히게 맛이 난다. 딱 솔잎까지만. 이제 한 열흘쯤 되면 그 탄산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물이 올라오면서 이 솔잎도 같이 뜨면서 까딱하면 넘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딱 하는 거예요.
이제 단단히 밀봉하고 뚜껑을 씌우면 솔잎차 담그기는 끝. 보름만 숙성시키면 된다. 남은 음료가 떨어지기 전에 담가놓게 돼서 할머니 마냥 흐뭇하다. 네, 선생님. 30분 후에 도착하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지 전화 받는 할머니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네, 알겠습니다. 병주가 다쳤다네. 난 애기 데리러 가야 되겠네. 왜 어디 다쳐? 늘 침착하던 할머니가 안절부절 못한다. 여기를 몇 번에 붙였는 줄 아냐? 이럴 때 시엄마 생각나. 시엄마. 한국방송.